특히 스마트폰만 갖고 있다면 현장에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툴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서 수중자로운동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종희입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보급된 지 몇 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많은 생활에 침투해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저희 아들도 4살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아니,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린애가 벌써 놀기 시작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지가 좋아하는 또봇, 뭐 폴리 이런 거 다 찾아봅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고 있는 어플이 몇 가지나 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 복지관이 직원이 한 160명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 최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직원들이,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SNS 활용 교육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어떻게 쓰냐 물어봤을 때 단순히, 아 죄송합니다. 제 주제는 요거였고요. 그래서 업무에 활용한 간단한 영상 편집이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결과하고 그닥 다르진 않았어요. 보면은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카톡, 문자, 카메라, 그리고는 거의 뭐 인터넷 서핑, 게임 없더라고요. 근데 좋다 이거죠. 뭐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면 좋은 건데, 나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이걸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봤고, 그래서 또 보면 그 폰을 샀을 때 만족이나 값어치에 대한 건 다 알고 잘 쓰려고는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만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 나와있죠. 업무 활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인데 의지가 없어. 아까 전에도 에버노트 어떻게 쓰는지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가서 업무 활용을 쓰려고 해. 쓰는데 결과적으로 잠깐 만져보다가 나의 습관,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메모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기타, 인프라, 와이파이 요즘 안 터지는 데 없죠.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LTE도 제가 전주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 진짜 우리나라 최고 좋아요. 제일 답답한 게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딱 저는 계획하고 갔던 게 각 그날 일정을 영상 편집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한 100메가, 120메가 정도 되는데 영상이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려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그거를 계속 일을 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사진만 그냥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나라 딱 돌아오자마자 공항에 비행기 딱 떨어지면서 다들 와 쾌적하다, 엄청 빠르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이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0명 중에 지금 여기 교육에 참가하는 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나와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 복지관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희 팀 직원이 33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한테 젊어요. 30대도 안 넘었어요. 20대 친구들인데 빨리빨리 돌아가요. 적응도 빨리해. 근데 얘기를 해줘도 잘 안 써요. 그냥 예 좋네요, 우와 이런 거 하셨어요. 그냥 이런 반응만 잠깐 보이고 와 역시 선생님밖에 못해. 그게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이 있다고 전 얘기를 했고 같이 가자 얘기했는데도, 물론 이제 각 팀 사정도 있고 뭐 개인 사정도 있고 하니까 관심 유무가 좀 있겠지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 관련된 기관, 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뭐 그 밖에 복지기관이 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장님 마인드하고 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관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요. 뭐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내부에서 평가가 매우 좋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뭐가 남죠? 우리끼리만. 아 잘했어. 답답한 거죠. 관장님이 제일 원칙으로 하는 게 홈페이지 업로드를 빨리 해라. 사진 정리를 빨리 해라. 그래서 저희 홍보팀이 죽어나요. 사업을 뭐 예를 들어 100이라는 100%라는 사업을 했으면 포장을 해서 200%의 사업을 내보내요. 실수가 가령 많아도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만 잘 내보내면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걸 찾아봤을 때 우리가 실수한 거를 똑같이 다 실수하진 않고 자료가 항상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정 속에서 쌓인 거를 그냥 지나지 않고 영상의 결과물로 남겨놔요. 그렇다면 이외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복직한 10년 차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페이퍼워크를 하니까요. 페이퍼워크는 글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으로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진하고 영상밖에 없어요. 저는 시작을 하면은 행사장을 전체를 스케치를 합니다.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앉은 배치, 다과 위치, 단상 위치, 플랜카드, 사람들 온 배치 뭐 이런 거 다 찍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퇴사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글도 보고 결과 보고도 보고 그 영상과 사진을 봤을 때 아 그때 이렇게 세팅을 했었구나. 동영상은 이런 식으로 사진하고 또 동영상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안에 음성과 제공되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 자료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그 과정들을 진짜 현장에서 아주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제가 얘기한 어플들은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아까 강의 들으면서 느낀 건 여기 에버노트 추가하면 참 좋겠다. 그거였습니다.